사극의 여왕, 사극 퀸 이세영이 떴다. MBC TV 옷소매 붉은 끝동. 이세영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세영 옷소매 붉은 끝동으로 증명한 사극 퀸 저력. 2021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크리천 이준호 이세영 수상. 2021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이세영 수상 소감. 작품을 준비하고 제작하는 기간에 다른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아쉬워지지 않도록 작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이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잘 연기할 수 있을까? 부담감 내지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에 두 달 넘게 시간을 내주시고 희로애락을 함께해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극 퀸 이세영은 과연 누구인가? 이름 이세영. 이세영의 한자 이름의 뜻은 세상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출생 1992년 12월 20일, 29세. 신체 163cm. O형. 이세영은 고양이 집사다. 반려묘의 이름은 아리.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듯합니다.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영상 연기학 학사. 2011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함께 성신여자대학교에 입학한 이세영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2011년 구하라와 함께 성신여대 학생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졸업까지 성신여대의 대내외 홍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일각에선 구하라, 민지원과 함께 성신여대 3대 퀸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영상 연기학과에 들어간 이세영은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도교수에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데뷔 1997년 SBS 드라마 형제의 강. 데뷔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영의 데뷔 동기가 특이한데요. 이세영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세영의 모친은 딸이 태어나면 연예계에서 활동하길 바라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모친은 이세영의 얼굴을 일찍이 불안관에 비치면 사람들이 딸을 알아봐 유괴 또는 납치 사건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배우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 이세영이 옷소매 붉은 끝동 종용까지 열연을 펼치며 사극 퀸의 저력을 남김없이 쏟아냈는데요. 이세영은 MBC 금토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 성덕임 역을 맡아 지금까지 대중들이 본적 없었던 역대급 여성 사극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1일 연속 방송된 옷소매 붉은 끝동 16에서 17회에서 이세영은 임금의 승은을 받고 후궁이 된뒤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부터 자식과 친구를 차례로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마저 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연기까지 모두 소화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덕임은 후궁이 된뒤 궁녀 시절 누리던 소소한 자유를 잃은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으며 이산이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을 표현했지만 덕임의 미묘한 표정 위로 전하는 영원히 제 것이 될수 없지요라는 나레이션이 흘러 덕임의 쓸쓸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덕임은 이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이산은 뛸 듯이 기뻐하며 덕임의 처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산은 후사를 잊지 못한 중전을 위로하기 위해 발길을 중궁전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서상궁에게 덕임은 처음부터 전하는 저의 지아비가 아닌 중전마마의 지아비임을 알고 있었다라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덕임은 다 함께 휴가를 받아 골 밖으로 마실 나가는 동무들을 배웅했는데요. 상상 속에서 동무들과 함께 뛰어나가는 자신과 골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피부로 느낀 덕임은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덕임은 세자를 낳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역으로 아들을 잃게 됐으며 복 중에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던 덕임은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아들의 마지막을 직접 지켜보지도 못하고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절친한 동무 중한 명인 영희마저 국법을 어겨 사형에 처하게 되자 덕임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결국 덕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잃은 뒤 자신도 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역사 속 의빈 성씨와 정조의 러브스토리를 궁녀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차별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이세영은 그 중심에서 지금까지의 궁녀 캐릭터 중
가장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덕임 그 자체로 완벽하게 보냈으며 삼각시 시절에서 시작해 왕의 즉위 후 대전나인 그리고 후궁이 된 의빈성씨까지 모두 다른 느낌을 자아내며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죠. 기종일관 안정적인 발성과 발음으로 확신의 사극상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연기를 선보여온 이세영은 최종회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 변화를 처연한 표정과 슬픔에 젖은 눈빛으로 담아냈으며 아들과 친구를 잃은 마음을 처절한 눈물 연기로 표현했습니다. 대사가 많지 않은 장면에서도 이세영의 섬세한 내면 연기는 시청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는데요. 특히 최종화에서 궁예에서 후궁으로 신분이 바뀜에 따라 갑자기 말투와 행동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 없이 기품과 위엄이 흘러넘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세영은 유쾌함이 필요한 순간에는 유연한 연기를 펼쳤으며 정통 사극에 무게감이 필요할 때는 특유의 단단한 발성과 호흡으로 완벽한 완급 조절을 선보였습니다. 2003년 대장금에서 서장군과 대척점에 서 있던 최고명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이세영은 이후 대왕의 꿈, 왕이 된 남자를 거쳐 옷소매 붉은 끝동으로 다시 한번 한복을 입었죠. 특히 사극 첫 주연작인 왕이 된 남자에서는 외우 내강용 중전 캐릭터를 구축해 역대급 중전이라는 찬사와 함께 단번에 이세영은 사극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으며 이번 작품을 통해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이세영의 이런 열연은 5주 연속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라는 기록과 2021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쌓으며 사극 퀸 위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이세영의 다음 행보에 벌써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세영의 선한 영향력, 커다란 눈망울과 자그마한 얼굴이 바비 인형을 연상케 하는 배우 이세영이 미랄복지재단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인 사이좋게 지내요 인터뷰에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많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는 풋풋한 아역 시절 모습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이세영은 어느덧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배우로 성장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섰습니다. 이세영은 감히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 자신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시선을 받을 때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거나 친해지는데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또한 사회적 약자이건 장애인이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세영은 대중들을 향해 장애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에게 더큰 장애가 된다며 장애인을 불쌍하게 쳐다보거나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바라봐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예쁜 외모에 마음까지 따뜻한 배우 이세영은 아역배우 성장의 올바른 예로 팬들의 마음에 감동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배우 이세영이 동참한 사이좋게 지내고 캠페인 페이지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사람 또는 주변 지인을 향해 SNS 댓글을 남기면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코뉴의 후원으로 개당 100원이 후원됩니다. 크리스찬 튜브는 사극의 여왕 이세영님의 연기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